이렇게 하면 되겠. 켜져 있었네요. 카메라 세팅 중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은결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대박! 바로 알아보시네요. BP96님 정답입니다. 맞추신 기념으로 칼퇴근 기원할게요. 파이팅! 사실 얼마 전에 학생분들 시험 기간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뭘 준비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강 야외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계속 막힌 공간에서 공부하느라 머리 아프죠? 자, 카메라 돌려서 한강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서 책이랑 내려놓고 경치 구경하세요. 쉴 때 제대로 안 쉬면 집중도 안 된다. 직장인이신 분들도 지금 점심시간이죠? 편하게 제 방송 보세요. 월급 루팡이요? 아, 걸리면 안 돼요. 설마 학생분들 수업 중에 켜신 건 아니죠? 아, 맞다! 저 다음 주에 공연하는 거 아시나요?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저녁엔 연습하러 가요. 공연 진짜 진짜 재밌을 거니까 다들 꼭 오셔야 해요. 토요일 4시 왁자지껄 홀! 아니에요. 저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놓쳤네요. 미안 미안. 왜 자꾸 몰아가시지? 저 안 싫어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닌데.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봐준다. 촬영 끝나고 이쪽으로 오든가. 사실은 일부러 하연 촬영하는 곳 가까운 데서 라이브 방송한 거예요. 어? 제 말을 왜 이렇게 안 믿어주시죠? 아, 우리 팬들 생각보다 작았네. 곧 촬영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진짜 나갔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PD님도 있거든요. 닭꼬치, 삼김. 맞아요, 맞아요. 아마 하품할 때도 안 올걸요? 아직 보고 있어? 방금 말한 걸로 꼭 사와. 그럼 저희 하연 올 때까지 잠깐 쉬고 있을게요. 좀 이따 봬요.